네, 반갑습니다. OpenCV 렉처 3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3강은 Drawing Mouse and Control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는 부분에서는 점 찍기, 라인 긋기, 폴리라인, 원 등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어떻게 이미지에 출력하는지, 그리고 외곽선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는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이고요. 컨트롤은 슬라이더 바를 만들어서 영상 처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라인 함수는 간단하게 첫 번째 시작점과 두 번째는 끝나는 점을 넣어주면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 값, 그 다음에 선의 굵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 by 500짜리 매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세토에서 흰색으로 흰색의 배경으로 셋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두개꺼볼 텐데요. 첫 번째 선은 10x10에서 시작해서 여기 PT를 선원과 동시에 300,300으로 값을 넣었죠. 그래서 10,10에서 300,300까지 선을 끊는 것이고요. CVIGB 하면 여기 RGB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55,0,0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됐고 되겠고요. 2는 선의 굵기가 2인 것입니다. 여기는 1로 하고 여기는 뭐 3으로 해서 한번 차별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300,10에서 30,300까지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고요. 여기는 CVIGB가 아니라 스칼라라고 썼죠. 예, 스칼라라는 것을 쓸 수도 있는데요. 색상 값으로. 그런데 여기는 색상의 순서가 B, G, R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굵기는 3으로 그 값을 넣었고요. 한번 출력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인이고, 두 번째 라인은 BGR이기 때문에, 블루 값으로 선이 꺼졌습니다. 굵기는 3입니다. 다음은 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도 간단합니다. 원의 그 중심점을 넣고, 그다음 원의 반지름입니다. 원의 반지름, 그다음 원의 색깔, 그다음 원선의 두께를 넣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서클에서의 그 입력 값도 센터점, 그 반지름, 그다음에 이번에는 CVIGB가 아니라 스칼라로 색상을 나타냈고요. 굵기는 10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쪽 굵기가 더 굵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클은 중심점이 49,40이고 반지름은 10이고 그 다음에 푸른색의 선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원의 색이 채워집니다. 이것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을 3개 그릴 거고요. 설명했던 것과 같이 입력 값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은 마이너스 1로 값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옵션 때문에 색이 채워졌죠. 이것을 좀더잘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반지름이 300인 제일 큰 원도 색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이 채워집니다. 원 그리기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사각형 그리는 방법입니다. 사각형 그리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 매 클래스 변수명을 쓰고 렉트라고 해서 여기 네 가지의 값이 들어가는데 사각형의 XY 위치, XY, left, top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width, height 값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넣어주면 그려집니다. 그 뒤에는 색상이고 굵기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10,10에서 가로 200, 세로 200만큼의 크기로 굵기는 2의 굵기로 이제 첫 번째 렉탱글이 그려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네 가지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인트라는 걸로 써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렇게 감싸서 두 개로 렉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40 위치에서 가로 400, 세로 400 크기의 렉탱글을 굵기 10으로 그린 예제입니다. 코드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PPT랑 값이 좀 다른가 봅니다. 네. 가로, 세로 사이즈가 45, 45라서 아주 작은 그런 사각형이 표현이 됐습니다. 네. 좀 키워볼까요? 200. 좀 비대칭적으로. 네.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3강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